안녕하세요 여러분, 민트런입니다. 방금 스트레칭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칭하는 방식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, 스트레칭 혹은 뭐 준비운동도 비슷해요. 근데 스트레칭을 하시다 보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스트레칭을 하나 빠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이게 스트레칭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뭔가 스트레칭의 동작 같은 것들이나 순서 같은 걸 외울 때 그 이름 같은 걸로 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모습으로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. 순서도 헷갈리고 그리고 중간에 빠뜨리는 동작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, 저처럼 잘 까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 그게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를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머리가 있고, 머리는 스트레칭을 따로 할 게 없죠. 그 다음에 내려오면 목이 있잖아요. 그래서 목을 이렇게 옆으로 해준다든지,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겨서 목 옆을 스트레칭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좌우로 몇 번씩 해줍니다. 목이 내려왔고요. 목 다음에는 어딜까요? 어깨. 어깨니까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팔을 돌려주는 걸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어깨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 부분이니까 허리는 옆으로, 이 화면에 안 잡히네요. 허리는 옆으로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팔이나 손 같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손을 좀 털어주면서 팔도 아래로 좀 털어주고, 달리기 하면서 팔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.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거든요, 전체적으로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탈탈탈 털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엉덩이, 그 다음에 대퇴부, 그러니까 허벅지 쪽,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, 뒤쪽, 그리고 종아리, 발목,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안 까먹고 하실 수 있어요. 평소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좀 덜 까먹고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으니까, 다음번 스트레칭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칭 루틴, 이렇게 머리에서 내려오는 루틴을 한번 쫙 짜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쭉 내려서 해보시면 각 부위별로, 아, 오늘따라 유달리 조금 이게 조금 땡기네, 좀 몸이 좀 잘 풀리지가 않네 라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발끝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아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한번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문제 있는 구간을 한 번씩 더 해보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한번 두 번, 세 번 반복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
자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 좌우 순서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좌우 왼쪽 세 번, 오른쪽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한쪽을 좀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네,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. 그냥 무조건 왼쪽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항상 왼쪽 먼저, 그 다음 오른쪽. 뭐 돌리는 거라면 시계 반대 방향, 그 다음 시계 방향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머릿속에 딱 익혀두시면요, 그 다음부터는 좌우를 순서를 헷갈리지 않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팔 같은 경우에 오른쪽 먼저 시작하고 다리는 왼쪽 먼저 시작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숫자 진짜 헷갈리거든요.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바이바이.